인생의 3분의 1은 잠으로 보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잠은 3분의 1. 한 25년에서 한 30년 정도로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자는 거네. 네, 굉장히 오래 자죠. 그렇죠. 이게 평소에 하루에 평균 수면 시간 어떻게 되세요? 원래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았어요. 죽어 그러다. 진짜로 바라는 것 같다. 그렇게 지내다가 요즘은 한 6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걸 자요? 왜요? 그걸 자고 사라져요? 왜? 아니, 근데 수면 시간도 그렇긴 하다더라. 그것도 이제 체질과 타고난 것 때문에 그렇게 자도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자면 진짜 죽는 사람이 있고. 잠이 좀 많은 스타일은 아니시네요, 확실히. 그렇죠. 이게 조금 오래 자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뭐 한 10시쯤 자잖아요. 그럼 새벽에 혼자 깨요. 아, 잠을 못 자. 네. 한 5시, 뭐 4시, 5시 되면은 잠을 깨버리니까. 그럼 이제 일어날 때까지 이제 빈둥빈둥거리다가 잠을 못 이루죠. 와, 4-5시간씩 잠 어떻게 살지? 진짜 신기하네. 그럼 명호 씨는 어차피 그럼 6분의 1이는 인생 6분의 1. 네 시간씩 자는 거였으면. 그러면 뭐 명호 씨는 대충 한 15년만 평생에 써도 충분히 자겠네요. 15년만큼 더 빨리 죽는 거 아닐까요? 그게 그치. 어떻게 발현될지 알 수가 없어. 아, 그렇지. 네. 그걸 뭐 안 쓴다고 그게 살아있는 시간으로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갈 때 순서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잠이 진짜 많은 사람이고 아침잠도 많고 일어나는 것도 되게 괴로워하고 그래서 학창시절 때 제가 진짜 그런 건 있었어요. 일어나긴 잘 일어나. 근데 괴로워. 아하. 그렇지. 제깍제깍 일어나지는 게 일어나져서가 아니고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고 그리고 잠도 바로바로 잘 못 들고 저는 30, 잘 자잖아. 30초 컷. 진짜 잘 자잖아. 네. 저는 아무리 바로. 피곤해도 그 말을 그러면 잘 공감 못 하시겠네요. 피곤한데 잠이 안 와. 아, 있죠. 아, 있긴 있어요. 네. 어렸을 때 이제 일 많이 할 때 그때는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쵸. 쉬고 싶어서 TV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들 때도 있었어요. 막 눈알이 네. 새콤새콤하고 막. 네, 맞아요. 그죠, 그 느낌. 알죠. 저는 지금 하루에 그래도 평균을 내보면 못 자는 날은 너무 못 자는데 제가 오늘 아까 2시간 자고 와가지고 지금 계속 쉬는 시간마다 눈 붙이고 있는 건데 그래도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는 것 같아요. 평균 내보면 좋다. 7시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극단적으로 일을 하는 날에 그렇게 몰아서 못 잔 것들을 몰아서 자는 날이 꼭 있어야 돼요. 그걸 채우고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아예 일이 없는 날에 자면은 저는 10시간 이상씩 그냥 맘 먹으면 너끈히 잘 수 있습니다. 저는 28시간 잔 적도 있어요. 28시간. 그 나도 있어. 그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저도 26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뭐 하다가? 너무 이제 잠을 안 자서. 잠을 너무 안 자서 한 3일인가 밤을 샜던 것 같은데. 그게 몰려서 왔구나. 네.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2시간밖에 안 잤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날짜가 두 개가 지나갔더라고. 네, 맞아요. 당황을 했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건강한 수면 패턴과 수면 시간을 가져가는 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먹을 거를 잘 못 먹는 거는 우리가 쉽게 영양실조 같은 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을 똑바로 안 자는 건 진짜 건강의 직격탄으로 한 일주일만 똑바로 안 챙겨 자도 진짜 바로 작살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3분의 1을 잔다는 거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면 인생의 3분의 1을 자는 것도 맞는데 또 인생의 3분의 1을 먹는 것 같기도 해. 계속 뭘 주워 먹잖아. 싸는 거. 싸는 것도 꽤 그죠. 뭐 하고 사는 거야? 먹고 자고 싸고가 인생 아니야? 아, 그렇구나. 먹고 자고 싸고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살해하는 거지. 그렇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그럼 좀 바라면서. 자고 좀 먹고 좀 쉬라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사는 건데 왜 이러고 사나 몰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아휴. 그러겠죠. 제가 계속 쉬는 시간마다 자빠져 있으니까 흠이 형이 인트로를 이런 걸로 시작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스쿼드가 잘 나왔어요. 78.5. 맞아요. 확실히 앰머스필드 픽업 자체가 이 야마하의 F 시리즈랑 아주 찰떡궁합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확인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기대가 됩니다. 한번 검증을 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저희가 2022년 1월에 했었던 FG3 같은 경우에는 2817, 1516, 2917, 1716으로 76, 79, 제가 굉장히 높게 줬네요. 네. 네, 77.5가 나왔었는데요. 명호 씨는 Yes, my lady. 저는 스트로크 사운드 예쁘지, FG. 네, 이렇게 드렸었어요. 마호가니에서 들을 수 있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맞아요. 다채로운 사운드를 보여주는 이 레드라벨이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서 또 픽업, 지난 시간 확실히 픽업발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픽업발을 기대를 하면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0만 원이 올라갑니다. 20만 원. 119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102.5cm 전장에 무게 2.15kg, 두께는 114mm, 굽히기 뒷둘레는 77mm고요. 지난 시간이 이제 콘서트 쉐입이었는데, 이번 시간은 트레디셔널 웨스턴 쉐입입니다. 상판 솔리드 시트카스 플러스, 직구판 솔리드 마호가니, 피니쉬는 바디에 세미글로스, 네개는 매트입니다.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고도의 오픈 기어 헤드머신 유리한 너트 44mm, 지판은 에보니에, 공률은 400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34mm고요. 그리고 프리앰프가 가장 지금 이 레드랍이랑 찰떡궁합인 앰머스필 언더세드 픽업 플러스 컨택트 센서 플러스 마이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에본이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즈드가 아닌데 이게 그렇게 기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운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아 스트럭 사운드 진짜 좋다. 진짜 좋지 않아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로즈우드의 그 겹겹이 쌓인 그 느낌은 좀 지방질, 마블링 같은 그렇죠. 느낌이면은 얘이 겹겹이 쌓인 느낌, 페스츄리 같은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 아, 표현 잘하네. 표현 맛집이네. 페스츄리 먹고 싶네. 좋아요.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확실히 그 핑거 사운드는 바디가 좀 작은 게 조금 더 이제 알맹이가 있는 느낌이죠. 이게 스트럼 사운드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확실히 스트럼이 진짜 발군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앰프에 집중해서 들어보는 좋아요. 시간을 한번 가져 볼게요. 야, 진짜 찰떡이야. 와, 스트럼도 좋은 거 봐. 이거 안 잡아도 돼. 와. 마이크로 가볼게요. 요렇게 마이크도 좋아. 와, 좋다. 이게 끝까지 올린 건데. 크게 부담스럽지 않죠? 네. 블렌드 해놓으면 아주 그냥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죠. 픽업 그죠? 꽂았을 때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은 둔한 저음 아 그리고 맞아요. 날카로운 고음이 추가되는 건데, 맞아요. 그게 아예 없이 매력적인 포인트만 싹 싹. 잡아주는 너무 좋아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잖아요. 진작에 달아 나왔어야 될 기타인데 진짜. 진짜 좋은데?
앰프 안 꼽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지금. 진짜. 아, 그냥 느낌이죠. 그거 그대로 커진 느낌이 있잖아. 원래 좋은 건 그대로 커진 느낌. 이러기 쉽지 않은데. 오, 좋아요. 계속 듣고 싶은 앰프 소리. 오, 좋죠. 진짜 픽업이 다 했다. 픽업이 다 했다. 잘 달아놓은 앰모스필 앤썸만 부럽다. 어, 진짜. 어, 열 앤썸까지는 아니고 앤썸 부럽지 않다. 아, 그 정도. 아, 열 맞아. 열 개는 부럽지. 부럽지. 열 개는 가격이 얼마인데 부럽지. 기타인데. 그건 부럽고 앤썸 안 부럽네요. 어. 아,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충분히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아카스케로. 아카스케로.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아카스키로 잘 듣고 왔고요.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아, 우리 저번에 했었으니까 그냥 네, 바로 스쿼드. 네, 스쿼드로 바로. Yes, my lady. 스트로크 사운드 예쁘지 이거였어요. 네, 바로 예뻤어요.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0. 평균점수 79.5. 기존에 명호 씨가 28171516에서 사운드 1, 편의성 2가 올라서 총점이 3개나 올랐어요. 맞아요. 저는 사운드가 1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원래 저번에도 편의성을 엄청 잘 줬기 때문에. 맞아요. 이 스트로크 사운드가 진짜 아니 마호가니에서 이렇게 범용성이 넘치는 사운드가 심지어 뭔가 막 기름지고 막 이런 사운드는 아니지만 다채로운 색채감의 그런 레이어가 다양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뽑아내는 게 저는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앰프까지 달아놓으니까 이거는 앰프가 뭐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미 그 그걸 선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올리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79.5 제가 많이 올렸죠. 네, 네. 영음 씨가 쭉 올려주셔서 지난 시간에 했던 FSX3가 78.5, 이번 시간에 FGX3는 79.5. 진짜 앰모스필 달고 헐헐 날아갑니다 지금. 원래부터 이게 달려 있었어야 될 것 같은 기타예요. 아주 좋네요. 자, 이렇게 점수를 거의 80점까지 끌어올렸는데 아마 FSX5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80점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일단 가성비 가성비에서 많이 이게 기존에도 이 FGX가 그냥 77.5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5 같은 경우에는 75.5로 내려갔어요. 가성비가 막 17, 17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150만 원까지 가니까 그렇죠. 가성비가 바로 10으로 2점이 팍 떨어져 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사운드가 아무리 하드 캐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봐야 77일 것이다. 비슷하지 않을까? 76, 77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양상이 지금 그래서. 근데 또 모르지. 들어봐야 알죠. 들어오는데 와, 픽업 소리 미쳤다 이러면 뭐 또 딴 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 다음 시간에 FSX5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